안녕하십니까? 2024년 12월 4일 수요일 아침 기도 시간입니다. 회심한 죄인은 새 삶을 산다는 말씀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의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에스겔서 36장 25절로 26절. 예, 우리의 굳어지고 예, 그런 마음들을 새 영도 주시고 새 마음도 주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사탄은 황홀한 기부를 회심이라고 느끼도록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이 경험은 변화가 아니다. 그들의 행동은 이전과 같다. 그들의 삶에는 선한 열매가 없다. 그들은 자주 그리고 길게 기도하며 그렇게 그럴 때 느끼는 기분에 대해 끝없이 말한다. 그러나 그들은 새로운 삶을 살지 않는다. 그들은 속고 있다. 그들의 경험은 기분에 지나지 않는다. 그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으며 역풍이 불어올 때 집은 쓸려 간다. 수많은 가련한 영혼이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며 남들이 경험했다고 떠벌리는 기분을 찾아 헤맨다. 그러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간과하고 만다. 죄를 깨달은 사람이 할 일은 회개하고 참된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새 마음이란 정신, 삶, 존재 전체를 뜻한다. 마음이 변화된다는 것은 세상에 대한 사랑을 거두며 그리스도께 그 사랑을 고정시키는 것이다. 새 마음을 지닌다는 것은 생각, 목적, 동기가 새로워지는 것이다. 새 마음의 증표는 무엇일까? 변화된 삶이다. 그러면 이기심과 교만에 대해 매일 매시간 죽는다. 높은 지위가 참된 봉사를 대체할 수 있다는 큰 착각에 빠진 이들이 있다. 그러나 실천이 없는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니다. 참된 회심을 경험한 사람은 엄격하게 정직한 태도로 동료를 대한다. 그들은 모든 일에 성실히 임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따르는 사람은 자신의 달란트로 주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 성경적인 신앙임을 보여줄 것이다. 주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일에 투명된 고상한 원칙이다. 참다운 섬김이야말로 이 땅에서 가장 낮은 하나님의 종과 하늘에서 가장 높은 그분의 종을 하나로 묶어준다. 예. 청년 지도자 1901년 9월 26일자 원고입니다. 예.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로 대만의 권순범 강지희 선교사 부부 가마력 센터 커맨 시위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가도록 요청합니다. 이 아침 이 인생들을 만드시고 아름다운 공간과 또 시간을 주셔서 애언의 성취와 징조 사실을 이루시고 앞으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잘 알아갈 수 있도록 공간과 시간을 배치하시고 또그 문을 직접 여시고 우리 인생이 그 뒤를 따라가면서 인도받고 배움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 오늘 하루도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저희가 될수 있기를 이 아침 또 기도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열어주시고 저희 앞서가시고 그리하여 진정한 회심을 경험하는 저희가 오늘 하루 저희가 또 될 수 있기를 기도하며 이 땅에 선교사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 그 날 그 시간에 예, 이 땅에 그 장소에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영원한 죽음을 영원한 생명으로 죽음을 승리 죽음으로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사흘 만에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지켜보시면서 부활시키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네 우리를 일일이 조사하시고 심판하심으로 이제 그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시는 그 말씀을 약속을 이제 실천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며 천천만만의 장사들과 함께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복음을 우리가 예 작은 불빛이지만 비추고 여러분과 함께 뭐 하나가 된그 빛으로 비추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예 영접하는 저희들이 될수 있기를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 나라의 지도자들 저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고 그 대한민국이 예, 역사 속에 사라져 버리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예, 하나님을 돈독히 믿었던 그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나라이지만 실패하지 않고 예, 기도하는 그 기도의 무릎이 그 기도의 손이 진실한 사람들의 소리를 하나님 들으시고 진실한 사람으로 바꿔주시고 새 영을 주셔서 그래서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예, 또 제가 지금 있는 이 미국 애원 속에 들어있는 그 미국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게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따라갈 수 있게 예 지역사회 지도자들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작은 아이들의 예, 선생님들이 올바로 자기 가족들과 사랑을 나누고 지키는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선생님들로 백성을 사랑하고 학생을 사랑하고 교우들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지도자가 되게 이웃과 일가와 친척과 친구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스러운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오늘 하루도 이 시간과 공간의 문을 여셔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옵소서. 주신 주기도문 짧고도 긴그 주기도문 오늘도 그 안에 백지수표도 사용하게 하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12월이 어느새 이제 한 주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12월 네, 또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며 방학을 또 한두 주일만 공부하면 하는 우리 아이들 모두 또이 2024년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깨닫게 해주시며 또 알게 해주시며 보게 해주시고 쓰게 해주시옵소서. May God bless all of you. 함께 갑시다. 아멘.